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민나잇의 두밋입니다. 오늘 구도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휴가예요. 지금 오늘이 화요일 10시 반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휴가를 쓴 김에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얼굴이 부어있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이라 제가 성수역 카페를 들리고 그 다음에 커피 간단하게 한잔하고 새우버거, 거기 그 이영자님이 가셨던 새우버거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우버거의 줄이 길면은 안 먹고 짧으면 먹어보려고요. 그거랑 신발을 많이 샀는데 요거 커먼 프로젝트의 아킬레스 로우라는 건데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요거의 밑창을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번에 또 새로 산 게 요거거든요. 이게 마르지엘라의 독일군 러너의 모델인데 요것도 밑창을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발 오늘 여기에 타비 부츠도 있어요. 타비 부츠를 제가 좀 오래 신었는데 그거는 좀 밖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신발 보강을 하면서 성수역 돌아다니는 그런 브이로그일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준비하고 저는 나갈 준비하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이 가방에 다 놓았습니다. 오늘 솔직히 약간 부끄럽지 않아? 왜냐면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거 했어 집에서. 그거 오프닝 했어. 집에서 하고 왔다고? 어어. 이 근처일 텐데. 팔려 그래 팔려. 인정. 한번 찾아볼까? 근데 아쉽다. 나 그 햄버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신림에 햄버거 맛집도 있다 막. 그게 신촌 분점인데. 버거킹 아니야? 아니야. 가격적이면 뭔가 그래도 코트 입었을 때 국물. 그래 나도 좀 그거는 그 공기 중에 냄새 배는 것 때문에. 그래 국밥 말고. 어우 깜짝아. 국밥 말고 저거는 뭐야 여기? 여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 응. 커피집 아니야? 카페야? 초콜릿 밀크림. 크림이요? 따뜻한 거? 응. 따뜻한 거 두 잔 주세요. 언제도 와드릴게요. 시간 안 좋아. 난 그 시간 좀 더 엔틱했어. 타비 동네 오랜만에 한번 신어봤어. 사이즈 맞대요. 타비? 어. 또 연기는 거 해줘야 우리 움직이면 신발이 안 돼. 신발 소매는 아니야. 나 43 사야 돼. 43?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예쁘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그 독일 거는 그거 아니네. 언더코너? 저기 어디? 벽지 보여? 벽지? 어 벽지 여기 아 어 그 위에 아 마스터시 있네. 한번 이제 싹 쓸게요 한번. 뭐 저 뭐냐 발렌시아 트랙도 보셔도 되고. 네네. 작업 그때는 바로바로 나가거든요. 아 트랙도 다 하신 거예요 저 지금? 네, 작업? 트랙하고 아 저거 네, 디올 저 러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하나하나 다 붙이신 거예요? 그럼요. 대박이다. 갈리지 않으세요? 아니요 칼로요. 아 이거는 고무 색깔 맞춰서 이렇게 하셨네요. 네. 포스도 다 된 거고. 아 이 트랙이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와. 그러니까 갈부 통으로 하나 붙인 다음에 네. 뒷굽 살짝 들어가는 그 느낌이거든요. 커버는 이것도 완전 새 거거든요. 네, 새 걸 때 맡겨야죠. 이것도 이제 해주시면 되고. 네. 정도가 있을 것 같은. 어? 네네. 아니 별로 없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붙이고 옆에만 따면 될 것 같은데. 페인팅을 살짝 해드리면 되고. 네네네. 페인팅. 글죠. 전매 특허니까. 야근의 감성. 이건 택배 접수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성함하고 연락처. 네? 택배 주소 하나. 네. 신발 맞겠습니다. 안녕. 사실 제가 마무리 이벤트도 밖에서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뚝섬인가? 네, 뚝섬 쪽이죠. 뚝섬. 네, 뚝섬을 가서 이제 카페도 가고, 원래 그 햄버거 집을 진짜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햄버거 집이 이영자님께서 가셨던 곳인데 그 새우버거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진짜 가고 싶었는데 11시 50분이었나? 그쯤 도착을 했는데 웨이팅이 50팀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건너뛰고 이제 카페에서 디저트로 때웠죠. 그렇게 카페를 갔고 신발도 맡겼어요. 제가 오늘 맡겼던 그 흰색 스니커즈 2개랑 타비 부츠인데 요거는 진짜 너무너무 예쁜 신발이에요. 특히 흰색 스니커즈가 너무 예쁘니까 요것도 제가 받는 대로 한번 리뷰를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신발 보강할 수 있는 곳 알려드려서 좋은 것 같고, 어쨌든 네, 이렇게 직장인의 화요일 브이로그죠. 아니죠, 평일 휴가 브이로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실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직장인은 이러고 쉽니다. 아, 나만 그래요, 나만.